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Going to a restaurant, 레스토랑 가기라는 그런 주제로 레스토랑에 가서 예약을 하고, 레스토랑 예약을 하고 가서 테이블을 배정받고 또 식사를 하는 그런 레스토랑을 찾아가서 어떤 식사를 하기까지의 그런 상황을 영어로 하는 것을 다이얼로그로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이얼로그 들어가기 전에 이런 레스토랑에 가서 사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몇 가지 용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몇 가지인데요. 우선 보시고 어떤 거 여러분 중에 이걸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좀 친숙한 사람도 있고 어떤 건 새로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ooth. 한번 따라서 해보죠. Booth, booth, booth. Certainly, certainly. Certain은 확실히 그 말이죠. Certain 확실하다. Certainly 확실히 그 말입니다. Menu, menu는 뭐 모두 아시겠죠? Menu, menu. 그 다음에 patio 또는 patio, patio, patio. 이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rather, 차라리 또는 무엇보다는 A보다는 B가 rather, 뭐. ready는 잘 아시죠들? ready는 준비가 됐다는 얘기죠. ready, 준비됐다는 것이고. reservation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reservation. 예약이죠. reservation. 그 다음, wait. noun 그랬는데, wait는 기다리다. 그 말이죠. 기다리다. 그건 동사고요. 기다리는 걸 명사로 뭐라고 합니까? 대기한다고 그러죠. 대기. 그럼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보시고, 그 설명한 것과 이 단어를 갖다가 매치시켜 보십시오. A period of time. 시간의 어떤 기간을 얘기하죠. Before something is available. 뭐를, available은 그것이 제공이 된다는 말이죠. 그걸 할수 있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할수 있을 때까지, 할수 있을 때까지의 그때까지의 시간, 갖다 뭐라고 그런가. 그러니까, 레스토랑에 가서 좌석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면은 우선 테이블을 받아야죠. 테이블을 받기 전에 밖에서 뭘 합니까? 기다리죠? 그것을 갖다 대기한다고 그럽니다. wait. 그러니까 대기 시간, wait time 그러죠? wait time will be 10 minutes. 한 10분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요즘 뭐 유명 식당들은 30분, 1시간씩 가서 기다리는 대박난 식당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고, 많은 식당들은 손님이 없어 가자마자 앉아서 할수 있는데도 그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웨이트를 하는가 하는가에 따라서 그 레스토랑이 얼마나 유명하고 잘하는 레스토랑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A list of food item. 음식들을 갖다가 그런 음식의 이름을 쭉 하니 써놓은 것들을 that you can order at the restaurant. 레스토랑에서 주문할 수 있는 음식들을 쭉 하니 써놓은 그 표를 뭐라고 그럽니까? 다 아시죠? 그 메뉴죠? 메뉴라고 그럽니다. 메뉴를 보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 뭘 주문할 것인가를 결정하겠죠? C. To prefer one thing over another. 어떤 다른 것에 비해서 또 다른 것을 더 선호한 것. 이것을 저것보다, A를 B보다 더 선호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prefer는 걸. 그때는 rather라죠. 차라리 이것보다는 저거를 prefer나 rather나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available now, available 이제 이용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이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건 뭐예요? 레스토랑에 와서 이제 테이블이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석에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준비가 됐다고 그러죠. 자, 테이블이 준비됐습니다. ready, 준비하다가 말이죠. 준비되다. table is ready. 테이블이 준비됐습니다. 그 다음에 yes. 좋습니다. yes.
그걸 강력하게 좋습니다. 좋습니다는 걸 강력하게 좋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때 영어로 certainly 그랬습니다. 아, 좋지요. 좋지요. 내가 뭘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yes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oh yes 할 수도 있고요. 또는 certainly 좋고 말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certainly가 yes를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n outdoor sitting, dining area. 밖에서 실외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식당에 가면은 이제 실내와 실외가 함께 있어가지고 실외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그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이제 파티오 또는 패티오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도 그냥 파티오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제 스페인식 정원에 이런 식탁을 놓고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을 갖다가 파티오 또는 패티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a pre-arranged arrival, arranged 미리 다 이렇게 약속이 돼서 미리 조정이 돼가지고 식당에 가는 거. 내가 몇 시에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식당에 가는 거. 그때 a table is on hold for you. 테이블을 잡아놓고 있단 말이죠. 식당에서 그 테이블을 잡아놔가지고 딱 하니 뭐라고 써놓죠? 뭐라고 써놨습니까? 예약석 이렇게 써놓죠. 그 예약하는 것을 갖다 reservation이라고 합니다. reservation, 호텔 예약이랄지 식당 예약이랄지 이렇게 예약을 하는 것을 reservation. 그러면 자리를 미리 잡아가지고 reservation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죠. 몇 시에 가겠습니다. 몇 시에 몇 사람이 가겠습니다 하면 그 주문에 따라서 그 시간에 와서 바로 앉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은 기다리더라도 리서베이션 하는 사람은 바로 들어올 수가 있죠. 이상으로 몇 개의 그런 레스토랑을 갈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을, 어휘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다이얼로그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다이얼로그는 커스터머, 호스테스. 호스테스는 이제 식당 이제 안내원이죠. 자리를 안내하고 뭐 음식을 갖다 주고 오는 그런 사람은 호스테스라고도 하고, 남자는 이제 호스트, 여자는 호스테스 그러는데 호스트나 호스테스. 그래서 커스터머하고 호스테스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손님이 와가지고 We'd like a table for four, please. We'd like a table for four, please. 이건 뭐냐면은 four person, 네 사람을 위한 테이블, 자리를 부탁합니다. 그 말이죠. 자, 네 사람 위한 자리 부탁합니다. We'd like 네 사람 있는 자리를 주세요. 그 말이죠. We'd like a table for four. 세 사람 같으면 We'd like a table for four. 두 사람 같으면 for two, please. 그러니까 호스테스가 Do you have a reservation? 예약하셨나요? 물어보죠. 예약하셨나요? 그러니까 아주 한가한 그런 식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레스토랑들은, 더구나 좀 괜찮은 레스토랑들은 가서 처음에 가서 자리를 달라고 그러면은 예약하셨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약석들이 따로 있고 예약 아는 사람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손님 오면 무슨 예약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Do you have a reservation? 예약하셨나요? No, we don't. 아, 우리 안 했는데요? 아니요, 우리 안 했는데요? Yes, yes. We reserved a table. 그런데 yes 하면은 예약서가 있습니다. 그럼 이름이 무엇인지요? 몇 시에 예약했는지요? 이제 그렇게 가겠죠? 이건 이제 예약을 안 했으라니까. No, we don't. 그러니까 그렇다면 I'm afraid. 내가 두렵다 그 말이죠. There will be 10 or 15 minute wait. 10 내지 15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게 되는 것이 자기한테는 두려움이고 미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걸 형식적으로 얘기합니다. I'm afraid there'll be 10 to 15 minutes wait. 그러든지 You need to wait 10 or 15 minutes. You need to wait.
10분이나 15분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You need to wait half an hour. 반 시간을 half an hour. half an hour. 한 시간에 반 그럽니다. 반 시간을. You've got to. You've got to. You need to. 또는 you should wait half an hour. You'll be alright. 그럼 you'll be alright. 한 시간이나 30분 더나 길게 기다릴 때는 you must wait more than hour.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will it be alright for you?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Would you mind? 그러든지 would you mind waiting for 10 minutes? 10분간 정도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한 10분, 15분 기다리니까 that's okay. 뭐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That's okay. 기다리는 것이 okay. 좋다는 얘기죠. 기다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Would you like smoking or non-smoking? 자, 흡연사고로 안 하십니까? 비흡연사고로 안 하십니까? 요즘은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흡연은 흡연사고 비흡연사고 거의 안 나눠져 있죠. 왜냐면 레스토랑은 전부 다가 다 거의 비흡연석이고 오히려 어떤 레스토랑은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특별히 부스를 만들어서 따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면은 흡연석으로 하는지 비흡연석으로 하는지 스모킹 or non-smoking을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어떤 레스토랑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레스토랑은 선진국에서 이런 non-smoking으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non-smoking please. 대개 non-smoking이죠. 식당 가서 담배 피우는 그런 골초 같은 사람은 뭐 아주 안정이 되니까요. non-smoking please. 이거 보면 전부 다 please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냐면 그걸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고 겸손하게 얘기해서 please랍니다. 그냥 non-smoking 해도 되겠죠? non-smoking 해도 되지만은 non-smoking please. non-smoking만 하면은 비흡연석, 흡연석 드릴까요? 비흡연석 드릴까요? 하면 비흡연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non-smoking please, 비흡연석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And would you prefer a table or booth? And라는 거 왜 그러냐면 앞에 선택할 때 스모킹, 난스모킹 선택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해서 and를 쓴 겁니다. And would you가 아니라 and would you, and would you, would you, and would you prefer a table or booth? 자, 예, 식탁을 오나 식탁에 앉으시겠습니까? 부스에 앉으시겠습니까? 식탁이라는 이렇게 되게 둥근거나 네모진 식탁에 이렇게 개별 의자가 있죠. 이렇게 의자가 있는 걸 그냥 테이블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부스는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어가지고 긴 장의자가 있고 가운데 테이블이 있는 거 이런 것이 부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스를 드릴까요? 테이블을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It doesn't matter. 테이블이건 부스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 말이죠. It doesn't matter.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Would you rather sit inside or on the patio? 근데 첫 번째는 뭐 물어봤습니까? Smoking, non-smoking 물어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이블, 부스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는 자, 그 식당에는 밖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걸 갖다 파티오, 패티오 그랬죠. 밖에 정원. 그럼 실내에서 드시겠습니까? 실외에서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식당은 그 실외 설비가 없죠?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시설에 있는 식당 같으면은 Would you rather sit inside? 안에서 드시겠습니까? Or on the patio, 밖에서 드시겠습니다. 그러든지 outside 이렇게 하든지 inside or outside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the patio would be nice. 밖에서 드는 게 더 좋겠는데요? patio가 더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okay, 좋습니다. I'll take your name and call you when the table is ready. I'll take your name. 내 이름을 받겠다. 그러죠?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은 말이죠. I'll tak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은 and call you when the table is ready. 자, 테이블이 준비가 되면은
불러드리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존슨이라면은 존슨이라고 해주면은 존슨이라고 쳐놓고 시간이 돼서 그 테이블이 정리가 되면 미스터 존슨 그러든지 퍼스트 네임이라든지 그래서 누구를 불러가지고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It's Montague. Montague. 뭐 흔한 이름은 아니죠? It's Montague. 그러니까 Could you spell that please? Could you spell that please? 그러니까 이름을 Montague라는 이름을 어떻게 스펠로 어떻게 철자가 어떻게 되시죠? 그 말이에요. Could you spell that please? 철자가 어떻게 되시죠? 철자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냥 알파벳으로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M-O-N-T-A-G-U-E 해서 이제 한자씩 불러주죠. 예, 그럼 그 호스테스가 받아서 적고 아, 이름이 몬테규 이렇게 확인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가 그걸 불러준 다음에 Could you look at some menu? Could you look at some menu? 메뉴를 좀 봐도 좋겠습니까? While we are waiting. We are 그럽니다. We are waiting.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메뉴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메뉴를 봐도 좋겠습니까? Certainly. 좋고 말고요. 틀림없이 yes. 강은 strong yes라고 그랬죠. 아, 좋고 말고요. 좋지요. Here you are. 아, 여기 메뉴 여기 있습니다. Here you go. Here you are. 앞에서 여러 번 배웠죠. Here you are. Here you go. 그러니까 이제 메뉴를 받아들고 Thank you. 그러고 이제 고르겠죠? 골라가지고 이제 주문할 겁니다. 이건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테이블을 차지하기까지의 그런 과정. 이제 이 뒤에 그 주문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 주문하는 앞에서 우리가 피자 주문하는 거 했었죠? 또 커피 주문하는 거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피자 주문에 썼던 영어. 커피 주문할 때 쓰던 영어 그런 것들을 다시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잘 주문을 하고 잘 들고 페이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읽을 때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밋밋내서 읽지 말고 미국 사람 하듯이 인토네이션 또 강약도 오고 그 다음에 완급 빠르게 늦게도 해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해서 입에 달리도록 입에서 즉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기는 두 사람 이상이 같이 공부하면서 역할을 맡아가지고 하나는 커스터머가 되고 하나는 호스테스가 되어갖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자꾸 몇 번 연습하면은 이렇게 훨씬 더 머리에 들어오고 더 자연스럽게 그런 회화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역할을 나눠서 한번 연습하는 것을 그것을 실제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연습하는 것은 이렇게 연습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이번에 연습해갖고 완전히 마스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한 번에 연습해갖고 이걸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걸 연습을 하고 또 다시 연습을 하고 복습하고 이 강의를 다 들은 다음에 다시 혼자 하거나 옆에 친구하고 오거나 가족하고 오거나 다른 사람하고 이 연습을 자꾸 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정말 10년, 15년 다 영어를 배우고도 입을 띄지 못했던 것이 실제 입이 떨어집니다. 입이 떨어지. 그럼 레스토랑에 가서 당당하게 리서베이션을 하면 미리 해서 가면 더 좋고요. 못 왔더라도 이렇게 지금 같은 다이아로그를 통해서 자리를 배정받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할을 나눠서 제가 커스터머가 되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호스테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호스테스는 커스터머가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호스테스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내가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스테스 얘기는 잘 알아들어야 되고 커스터머는 자기 얘기니까 해야 되고요. 이번에 커스터머 자기가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은 호스테스가 뭐라고 할 것인가 호스테스가 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커스터머 시작하겠습니다. We'd like a table for four please. 그럼 여러분은 이제 뭐라고 Do you have a reservation? 물어봐야죠. 물어보셨습니까?
No, we don't. No, we don't. 'Non-smoking, please. It doesn't matter. The patio would be nice. It's Montague. Montague. Could you look at some menu while we are waiting? Oh, thank you. So, 역할을 바꿔서 여러분이 커스터머가 되어 보십시오. 제가 호스테스가 될 거니까요. 자, 커스터머 시작하시죠. Do you have a reservation? I'm afraid there'll be a 10 or 15 minutes wait. Would you like smoking or non-smoking? And would you prefer a table or booth? Would you rather sit inside or on the patio? Okay, I'll take your name and call you when the table is ready. Could you spell that, please? It's Montague. Montague 하셨습니까? Could you look at some menu while we are waiting 하셨습니까? Certainly. Here you go. 어머니, thank you. 하고 메뉴를 받아서 뭔가 찾아서 이제 주문을 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자, 지금 한 것들을 지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이걸 자꾸 반복하시고 소리를 크게 내서 하셔야 됩니다. 소리를 크게 내서 반복하셔가지고 완전히 자유롭게 이 상대방이 얘기하면 다음 그 자기 얘기할 것이 자유롭게 튀어나오고 스스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하나를 여기에 지금 다이얼로그 나온 것은 전형적인 거 하나를 세트를 한 것이고요. 실제 얘기할 때는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아까 다이얼로그도 완전 이해가 되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말 대신에 다른 말로 자기가 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건 그 호스테스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저렇게 얘기했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아 그게 그 말이구나. 되게 같은 말을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말로 하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같으면은 Do you have a reservation은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Do you have a reservation? 그러든지 Do you make a reservation? 어떤 때는 이제 Have you got a reservation? 예약 있습니까? 예약 있으신가요? 예약을 하셨나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예약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 예약하셨나요? 예약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스테스가 Do you have a reservation? 혹은 또는 Have you got a reservation? 혹은 Did you make a reservation? 혹은 아 예약했나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럼 따라해 보시죠. Do you have a reservation? Have you got a reservation? Did you make a reservation? Number two. No, we don't.
No, we don't.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No, sorry. 아, 미안합니다.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아, 미안합니다. 안 했는데요? No, we didn't. 아,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하지 않았단 말이죠. We didn't. 왜냐면 예약은 미리 하는 거니까 과거죠. 우리는 하지 않았는데요? 아. No, we don't. No, we didn't. No, we didn't. No, sorry. 예. 왜냐면은 괜찮은 레스토랑은 사실은 예약을 하고 가는 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예약을 안 했으면은 미안하다고 생각은 해야죠. 사실은 No, sorry.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No, we don't. No, sorry. No, we didn't. Number three, 그렇게 하니까, I'm afraid. 이제 자기가 미안해서 그런 겁니다. 미안해서, I'm afraid there'll be about 10 or 15 minute wait. 10분이나 15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10분이나 15분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I'm sorry. 미안하지만은, but you may have to wait. May have to wait.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About 10 or 15 minutes. 10 내지 15분 정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자리가 빨리 나가고 5분 후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이 이제 시간이 말려서 20분 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호스테스가 얘기할 때는 최대로 얼마 시간이 걸릴 것인가 얘기를 하고 대개의 경우는 그보다 짧게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10분 기다리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15분이나 20분 기다리면은 그런 고객이 화나겠죠.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할 때는 충분하게 시간을 얘기를 하고 실제는 대개의 경우 그보다 좀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내지 15분 정도 기다리시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That's okay. That's okay. 이제 뭐 예약도 안 했는데 that's okay. 그 집 가기 싫으면 이제 뭐 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that's okay 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That's fine. 좋습니다.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말이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 말이죠. 문제가 없다는 것은 좋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That's okay. That's fine. 뭐 이러죠. That's fine. No problem. No problem. 그러니까 이 제스처들도 다 사실은 따라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That's okay. That's fine. No problem. No problem. 그 다음에 이제 뭘 주문을 호스테스나 호스트가 주문할 때 뭘 메뉴를 요구할 때 Would you like? 이제 Would you like? 좌석 같은 걸 고르거나 할 때 이제 Would you like? 이제 물어봅니다. Would you like? 또는 Would you prefer? 뭘 더 선호하십니까? Would you rather have? 이것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뭘 A, B, C를 주고 그 중에서 고르게 대개 A, B에서 골랐죠. Would you like smoking or non-smoking? Would you like smoking or non-smoking? Smoking or non-smoking? Yeah. Would you like inside or outside? Would you like inside or outside? Would you like a table or booth? 이 사람이 세 개를 물어봤었죠. Would you like? Would you prefer? Would you rather have?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면은 I'd like what? I'd like non-smoking. 그러든지 그냥 I'd like 빼고 non-smoking please, smoking please 이렇게 하면 됩니다. Table please, booth please, patio please, inside please 이렇게 딱 하니 그 해당되는 단어만 얘기하고 please만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든 상관없으면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no problem, it's not important, important, we don't care,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Smoking이건, non-smoking이건, inside이건, outside이건, table이건, booth이건, I don't care, we don't care. 뭐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It's not important. 뭐, 그, 바뀐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It doesn't matter. We don't care. It's not important. It's not important. Number seven. The patio will be nice. The patio will be nice. 그냥 patio please 할 수도 있고, patio가 좋겠는데요? 아, 테이블이 좋겠는데요? The table would be nice. 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we prefer the patio. Would you prefer 물어보면 we for, prefer 하고, 그 다음 would you like 하면 we'd like 그러고, we prefer the patio. We'd like the patio. 따라하시겠습니다. The patio would be nice. We prefer the patio. We'd like the patio. 그 다음 number 8. Blah blah. Call you when the table is ready. 뭐라고 그랬습니까? I'll take your name. And call you when the table is ready. 그랬죠. 앞에 다른 말 미칠 친구는 다른 말이 들어간 겁니다. 이름을 주시면은 let me know, let you know when the table is ready. 당신한테 테이블이 준비된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Tell you when you can sit down. 앉으실 수 있게 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탁이 마련이 되면은 앉을 자리가 마련되면은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스터 몬테규 이렇게 부르겠죠. 몬테규라고 그랬으니까 제임스 같은 미스터 제임스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call you when the table is ready. Let you know when the table is ready. Tell you when you can sit down.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스테스가 어떻게 얘기하건 그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9. Could you spell that please? Could you spell that please? 이름 스펠을 좀 불러주시겠어요? Could you spell that please? Could you spell your name for me? 나를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스펠을 스펠을 could you spell? Spell은 그 스펠을 써 스펠을 갖다 부르거나 쓴다 하는 얘기입니다. Please. 이거 이제 대화로니까 뭐 쓰는 것이 아니라 부르겠죠? How do you spell your name? 이름을 어떻게 쓰시죠? 이름을 어떻게 쓰시죠? 따라하겠습니다. Could you spell that please? Could you spell that please? Could you spell your name for me please? Could you spell your name for me please? How do you spell your name? How do you spell your name? Number 10. Could you look at some menu while we are waiting? Could you look at some menu while we are waiting?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메뉴를 볼 수 있겠습니까? 메뉴를 좀 볼까요? Can we look at, look over. Look over는 이렇게 훑어보는 것이죠. Look over the menu before the sit down. 우리 앉기 전에, 좌석에 앉기 전에 이제 안내를 해서 앉는다고 말이죠. 우리 자리 잡기 전에 메뉴를 좀 볼 수 있을까요? Could we please see a menu now? 지금 메뉴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원래 메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호스텔에서 갖다 주면 그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입장이니까 기다리는 입장이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뭘 정해놓으면은 먹을 걸 정해놓은 메뉴를 정해놓으면은 훨씬 빠르게 되죠. 주문이 빠르게 되니까 미리 메뉴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거기서 권할 수가 있습니다. 호스테스가 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 look at some menu 우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주 look at some menu while you are waiting
여러분이 기다릴 동안 메뉴를 좀 보시겠습니까? 하고 메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yes, yes please 하면 되죠? Yes please. 에이, 그거 다 필요 없고 이미 다 안다 그러면 no thanks, no thanks 하면 되고요. Number 11, certainly, here we are. Certainly, here we are. 아, 좋고 말고 그렇죠. 예, 예, 물론이죠.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메뉴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Of course, 물론이죠. Here you go. 메뉴 여기 있습니다. Sure. 어, 좋죠. 어, have a look at this. 이걸 보십시오. 메뉴를 주면서 이걸 보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listening practice는 앞에서 우리가 해봤듯이, 앞에서 한 그 다이얼로그를 자꾸 해가지고 거의 다 외울 정도가 되면은 그 다이얼로그의 어떤 부분을 비워놓고 자기가 채워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리스닝으로 하는 거죠. 그 여기 써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누가 하나를 읽어주면 읽어주고 그 빈 자리를 갖다가 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 그걸 집어넣으라고 하면은 자기가 찾아서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제 완벽하게 이 다이얼로그를 이해하고 암기를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Would you like a 무엇을 원했습니까? 테이블을 원했죠? 몇 사람? 테이블 for 4. 네 사람을 위한 그랬죠? 그러니까 would you like a table for 2. 둘이 갔으면은 뭐 여럿이 갔으면 더 좋고요. 뭐 테이블 for 12. 여럿이 12사람이 왔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됐고요. Please. 그러니까 그럼 틀림없이 그 사람이 뭐라고 물어본다고 그랬습니까? Do you have a reservation?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랬죠? Did you make a reservation? Have you got a reservation? 뭐라고건? 예약했습니까? 하고 뭐 그 셋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그러면 Yes, we did. 또는 Yes, we do. No, we don't. No, we didn't. 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답변을 하는 것이죠. 이제 예약 안 했다고 그러면 예약했다고 그러면 What's your name? 하고 물어볼 것이죠. 그리고 what time is your reservation? What time is your reservation? 예약이 몇 시죠? 이렇게 물어볼 거지만은 이제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죠. 이렇게 호스테스 입장에서는 I'm afraid there'll be 10 or 15 minutes. 10 내지 15분 좀 기다리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at's okay. 상관없습니다. Would you like smoking or Would you like smoking or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데 흡연석을 원했습니까? 또는 비흡연석이 뭡니까? Non-smoking이죠? Would you like smoking or non-smoking? Would you like smoking or non-smoking? 그러니까 non-smoking please. 자, smoking please. 이렇게 we'd like non-smoking please. 이게 정식 문장이죠? 그럼 대화할 때는 We'd like는 이미 내가 like 한다면 we'd like지 뭐 다른 사람이 like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on-smoking please 이렇게 하는 것이 깔끔하고 쉽죠. And 그리고 would you prefer table or 테이블이나 뭐 중에서 고르라고 그랬습니까? booth 중에서 고르라고 했죠. 테이블과 booth 중 뭐가 좋겠습니까? 뭘 더 선호했습니까? 그러죠. 테이블과 부스 중 뭘 더 좋아하십니까? 어디로 하시겠습니까? It doesn't matter. 상관없습니다. 아무 거고. 다음에 Would you rather sit inside or on the patio? 안에 실내에 앉으시겠습니까? 실외에 patio에 앉으시겠습니까? The patio would be nice. Okay. I'll take your name. And call you when the table is 뭐래 어떻게 할 때 is ready 테이블이 준비가 되면은 근데 테이블을 손님 나가면 그걸 다 닦아내고 정리하고 다시 냅킨 놓고 그 다음에 포크 놓고 나이프 놓고 물잔 놓고 이렇게 다 준비하는 걸 ready the table 테이블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When the table is ready, I'll call your name 또는 I'll call you. 불러드리겠습니다. It's Montague. It's Montague. Montague. 나는 Montague입니다.
I am Montague. My name is Montague. 그런데 그냥 is. 당신 요구하는 거. 네임을 요구했죠? Is. Is Montague. Montague입니다. Could you spell that please? 스펠이 어떻게 되죠? 스펠 좀 알려주시겠어요? M-O-N-T-A-G-U-E 하나씩 옵니다. M-O-N-T-A-G-U-E 그래야 그 사람이 따라서 적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다음에 Could you look at some?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Could you look at some? 메뉴를 봤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Could you look at some menu while we are waiting? 그러니까 아 물론이죠. 좋고 말고요. 그랬죠? Yes 하면 되죠. 그런데 yes, yes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certainly 그랬죠. Certainly here we are. Here you go. Here we are. Here you are. Here we are. Here you are. Here you go. Here we go.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thank you 하고 메뉴를 받아서 이제 볼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자리가 나옴 부르겠죠. Mr. Montague, 이렇게 부르면은, here we are, 하고, 가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맛있는 식사를 주문하고, 디저트까지 먹고, pay 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 앞에서 커피나 또 피자를 주문할 때, 쓰인 그런, 다이아로그들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하셔서 그 다음 부분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vocabulary review가 나왔는데요. vocabulary review. 아까 vocabulary 했었죠? 그러면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write the words that have the same meaning. 이것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적, vocabulary, word를 적어놓으라는 겁니다. available, 이용이 가능한 것을 어떤 테이블을 이용이 가능하게 됐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준비가 됐다고 그랬죠? ready라고 그랬죠? ready. 또 a place that has been saved for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아껴둔 누구를 위해서 마련해 둔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장소를 갖다가 우리가 reservation이라고 그랬죠? reservation, 예약이라고 그랬죠? 예약. 왜냐면, 그, 호텔에 방을 예약하거나, 그 다음에 식당에 테이블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저 기구를 사용할 때, 그 기구를 사용할 시간을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a person who greets you at the restaurant. 식당에 가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지금 Do you have a reservation?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호스테스라고 그러죠? 보통 그 여자가 많을 것 같아서 호스테스라고 그러지만 남자도 하죠? 남자도 하는 건 호스트라고 그러고요. 호스테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A person who gets to a restaurant to buy food. 이제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 그 레스토랑에 가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럼 뭐 당연히 커스터머겠죠? 고객이 될 겁니다. 고객. 그 다음에 like better. 더 좋아한다. A보다 B를 더 좋아한다. 그걸 갖다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선호한다고 그러죠? 선호한다를 뭐라고 그럽니까? prefer to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a place to sit outside. 밖에 앉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을 이제 스페인식 정원이라고 그랬었죠? patio 또는 patio라고 했습니다. patio. a place to sit in a restaurant with a table and bench. 테이블하고 벤치로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이 테이블하고 이런 chair, 벤치가 아니라 chair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테이블이라고 그러고 테이블하고 이렇게 벤치 긴 의자로 앉아서 칸막이 해 놓은 것을 booth라고 합니다. 그걸 booth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a list of food, 음식 목록, available at the restaurant, at the restaurant, art가 아니라 at the restaurant, 음식점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음식의 목록을 적어놓은 걸 갖다가 우리가 그걸 메뉴라고 합니다. 메뉴.
앞에서 이 vocabulary 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시는 겁니다. 다음 리뷰에서는 listen and answer입니다. 이것은 나온 질문들을 돕고 다이얼로그에서 언급된 그 사항들을 갖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단어로 답해도 괜찮고 완전한 문장으로 답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건 뭐 제가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 제일 좋고요. 아직 완전히 이해가 안 됐으면은 이것을 보셔가면서 답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How many people are in the Montague's party? Montague party라는 거 같이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더기로 왔을 때 그 무더기로 같이 온 사람들을 갖다가 일행들이죠. 그 일행들을 갖다가 파티라고 합니다. 그럼 몬테규 일행은 몇 사람인지요? 사람이 몇인지요? 그러죠? 왜 되었습니까? 몬테규 asked a table for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사람이었습니다. For people. Montague's party has four people. 네 사람이라고. What is the estimated wait time for a table? 자, 테이블을 지금 하나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의 대기 시간을 예상을 합니까? 예상된 대기 시간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겠죠? 대기 얼마나 기다릴 거라고 그랬습니까? I'm afraid. You've got to wait 10 to 15 minutes, 그렇죠? 10분 내지 15분 정도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건 뭐, 예를 들어서 15분 이내에 하면 되지만은,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하는 것입니다. 10분 내지 15분. 대개의 경우는 그보다는 짧게 걸린다고 그랬죠. 다음에, What type of sitting option does the hostess offer? 자리를 갖다가 이제, 제공할 때, 무엇을 고르라고 그랬죠? 그럼 어떤 것들을 고르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는 smoking or non-smoking을 고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뭘 골랐습니까? non-smoking 골랐죠. 그 다음에 뭘 골랐습니까? table, booth.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it doesn't matter 그랬죠. table이건 booth건 아무거나 있는 대로 주세요 그랬고요. 세 번째는 inside, patio 그랬죠. 실내. 그러니까 patio 밖에서는 먹는 게 근사하다고 생각해서 patio would be nice. 그래서 실내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how will the customer knows 고객이 어떻게 알게 될까요? that their table is ready. 그 테이블이 준비가 됐다는 걸 고객이 어떻게 알게 될까요? 어떻게 알게 될까요? when the table is ready. The hostess will call the name. 호명을 하겠죠? What do the customer ask to do while they wait? 그들이 they are를 더 입는 거예요. While they wait. 그들이 기다릴 동안에 customer이 뭘 하기를 원했습니까? 뭘 하기를 원했죠? Look at the menu. 메뉴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They wanted to look at the menu. 메뉴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희망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런 것으로는 question formation이라고 해서 write 5 questions. 질문을 한 5개 정도 써봐라고 말이에요. Restaurant host or hostess. 그 레스토랑의 호스트나 호스테스가 might ask at the restaurant. 레스토랑에 갔을 때 그 호스트나 호스테스가 커스터머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질문들을 갖다가 몇 개 만들어 봐라. 뭐 수없이 많죠. 수없이 많지만은 앞에서 나온 것을 생각해 가면서 그걸 하자고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틀림없이 물어보는 거 하나 있다고 그랬죠. Have you got a reservation? Did you make a reservation? 예약했는가? 그거 틀림없이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리를 갖다가 줄 때 뭣도 물어보고 smoking, non-smoking 또 뭣도 물어보고 inside patio 또 뭣도 물어보고
테이블 오브 스. 그것만 해도 지금 벌써 네 개나 했지 않습니까? 네 개. 그 다음에 이제 뭐 얼마 동안 기다리시겠습니까? Would you mind waiting for half an hour? 한 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기다리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물어봐야죠. What is your name? What's your name? Give your name, please. 그 다음에 만약에 스펠을 물어보면 Would you spell your name? 할 수 있고요. 지금 한 것도 뭐 벌써 7, 8개가 넘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 해당하는 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걸 써가지고 돌아가면서 혹시 뭐 틀린 거 없는가, 누구 질문이나 답변이 더 좋은가 이렇게 검토해가면서 공부를 하면은 다양한 그런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갖다가 익힐 수가 있겠죠. 예, 이상으로 해서 레스토랑 가기, going to restaurant, 그런 대화하는 영어를 마치겠습니다. 요즘 외식이 상당히 많아졌죠, 옛날에 비해서. 그 다음에 외식이 아니더라도 여행을 가면은 레스토랑을 갈 수밖에 없죠. 레스토랑 가서 음식 주문하는 것도 여행 가서 이제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하면 안 되면 할 수 없이 가서 패스트푸드나 먹고 그 여행 간 지방에 그 전통적인 음식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먹어보고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실수하는 가운데 하나는 어디 여행을 가면서도 꼭 김치나 고추장을 싸가지고서 거기서도 꼭 한식만 찾는 것입니다. 그건 여행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디 A 지역을 여행 가서 베트남, 그 다음에 유럽을 갔으면 유럽, 그 지역의 문화와 음식과 언어 같은 걸 좀 살펴보고 먹어보고 익히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뭘, 영어권이 아니라도 전부 다 영어로 얘기하면 웬만하면 통하니까요. 이렇게 레스토랑에 가서 사용하는 그런 다이아로그를 완전히 익히셔서 해외여행할 때 아주 떳떳하게 가서 좋은 그런 주문도 하고 자리도 잡고 해서 레스토랑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습원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